안녕하세요. 웃음건축 송재관입니다. 오늘은 강서구 내발산동에 위치한 마곡 수명산파크 2단지 33평형 아파트 소개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실 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크게 이제 거실과 거실 발코니 복도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간을 구획할 때 거실과 주방을 나누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방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복도라는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이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 복도 자체가 거의 8.5m에 육박할 정도로 긴 공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관 들어와서 오른쪽 측면에도 수납 공간을 배치할 수가 있었고요. 좀 특이한 게 하나 있다면 보시면 현관 쪽 측면에 이렇게 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장과 동시에 스타일러까지 넣어놨다는 거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일러는 보통 붙박이장 옆에 놓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잘 생각해보시면 스타일러 자체는 이제 부부들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자녀분들, 가족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외투 같은 거나 바지, 셔츠 같은 걸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대체로는 외투를 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어떤 사용성에 따라서 일부는 이제 신발을 넣어서 돌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스타일러의 위치 자체는 많이 추천드리는 게 바로 현관 쪽 측면이 만약에 공간이 있다면 스타일러의 위치로서 최적화됐다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왼쪽 측면에 남는 공간은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계획을 했고요. 수납 공간 안쪽에는 이제 청소기 같은 거, 무선 충전기 같은 거 충전할 수 있게끔 안쪽에 별도의 콘센트 기획을 했습니다. 스타일러도 상당히 전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전력량에 대한 계산 꼭 하셔서 별도의 차단기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타일러 상부 쪽도 공간이 남기 때문에 보시면 상부 공간도 수납 공간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거실에 있는 복도 자체가 굉장히 길고 실제로 욕실과 방 사이에 남는 공간에 약간 움푹 파여져 있는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현관에서부터 이미 수납 공간을 충분히 확보를 해 드렸습니다. 맞은편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깊이도 상당히 깊어서 깊이 600짜리나 되는 이런 수납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 드렸습니다. 특이사항이 보일러 분배기라고 하죠. 분배기가 이 공간에 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각으로 제작을 하면서 하부 쪽은 일부 좀 사용을 할 수 없게끔 되었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복도 부분 설명 마무리를 하면 복도 부분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납 가능하다면 이렇게 수납해 주시면 좋고요. 보시면 상부 같은 경우에 조명, 보시면 이제 외부에 자연광이 많이 들어오는데 실제 저녁 시간대라고 상상을 해보시면 상당히 이제 어두운 단계일 텐데 보통 이 집에 분위기를 좀 살릴 수 있는 조명, 복도등만 이렇게 켜놔도 실제로 좌우측, 거실과 주방 쪽 전체를 연결할 수 있는 충분한 조명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문 열고 딱 들어왔을 때, 이 현관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이 조명이 켜져 있다고 보시면 좀 따뜻하게 나를 반기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거실 부분 소개 드리겠습니다. 거실 같은 경우는 이번 현장에서 좀 특이했던 사항이 바로 발코니 확장과 우물 천정인데요. 우물 천정이라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천정 부분에 간접 조명을 설치를 했습니다. 보시면 조명 계획 자체가 가운데에는 조명을 계획하지 않고 실링팬을 기획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방 쪽에서 혹시 요리하거나 할 때 나는 냄새나 뭐 여름 같은 경우에 에어컨을 설치를 했는데 에어컨의 어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용도 등 다양한 용도를 사용할 수 있는 실링팬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도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실링팬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 전체 간접 조명을 형성을 하고 테두리에는 매입등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TV 들어간 쪽과 소파 들어간 쪽만 전담하는 조명이 있고요. 에어컨이 정중앙에 들어가게 되니까 에어컨 양 옆으로 조도를 맞추기 위한 매입등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간접 조명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좀 저희가 특별하게 해본 거는 간접 조명만으로 좀 밝다 싶을 때는 간접 조명조차도 이렇게 선택에 따라서 계획할 수 있게끔 다르게 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명 계획은 전체적으로 간접 조명과 이제 매입등으로 계획했다는 거 보실 수 있고 실링팬 설치해서 전체적으로 에어컨의 공기순환이나 주방에서 요리할 때 냄새 같은 거 좀 빨리 빠질 수 있게끔 계획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창에 지금 하단에 약간 선 하나가 쭉 보이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방화판이라는 겁니다. 발코니 확장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밑에 집에서 불이 나거나 할 때 화기나 냄새 같은 게 올라올 수가 있는데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유리로 판을 설치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방화판이 있고 방화유리가 있는데 보시면은 거실 쪽 같은 경우는 그래도 뷰가 좋은 편이라 이렇게 방화유리로 시공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창호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이제 역림 창호를 사용을 했고요. 발코니 전용창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발코니 전용창은 일반적인 창호보다 이 바의 두께가 훨씬 더 두껍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창호 틀의 프레임도 깊이가 훨씬 깊어서 단열이나 차음 이런 부분에 조금 더 탁월한 능력을 보입니다. 그리고 유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전체적으로 24mm 굉장히 두꺼운 그 공기층을 형성할 수 있게끔 기획을 했고요. 발코니 확장이 안 되어 있는 이쪽 구간에는 터닝도어로 기획을 해서 공기를 한 번 더 차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현장 같은 경우는 천장형 에어컨이 두 대가 설치가 됐습니다. 거실 쪽에 천장 부분에 하나가 설치가 됐고요. 자녀방에 에어컨이 하나 설치가 됐습니다. 이번 현장의 경우는 고객님께서 기존에 사용하시던 트윈원 제품이 있으셔서 그 트윈원 제품은 이제 안방과 작은 방에 사용을 하기로 했고요. 그 외의 공간에는 이렇게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단점이 실외기가 두 개가 생긴다는 단점이 생겨요. 그래서 저희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기왕 공사하실 때 천장형 에어컨을 설치하게 되면 실외기 하나로 에어컨 다섯 대까지 설치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되도록이면 공사하실 때 천장형 에어컨 같이 계획하셔서 공간을 최대한 깔끔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 측면 벽에도 랜선, 콘센트, 통신선, 피커선 등 다양한 선들이 있었는데, 보시면 이제 그런 배선들 같은 경우는 오른쪽 측면으로 빼는 계획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공간에 전체적으로 정말 1cm 정도 여유있고 나머지 정말 딱 맞게끔 소파가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거실과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용했던 그 마감재 한번 설명드리고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진에서 이제 제일 많이 보여지는 이제 벽체 부분인데요. 벽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실크 벽지 시공을 했습니다. 보통 이제 화이트 색상의 그 도배지를 시공하면 장단점이 좀 명확하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많이 추천해 드리고요. 관리적인 이슈는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문양 있고 색상 있는 것보다는 관리가 좀 어렵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콘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그냥 일반적인 보급형 나노 전기 오디세이 슬림형 제품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런 콘센트나 스위치 같은 경우도 이제는 하나의 디자인적인 부분이라 기회가 되시면 조금 더 좋은 제품들을 사용하기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필름지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어디 많이 들어가냐면요, 도어가 설치된다고 했을 때 도어 틀까지 다 필름지가 들어가고요. 천정에 있는 천정 몰딩도 전체적으로 필름지를 시공이 됩니다. 이 필름 같은 경우도 실제로 필름 몰딩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는 이렇게 모서리 부분이 상대적으로 조금 지저분하게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개선하려면 아예 천정 몰딩을 없애는 계획을 처음부터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목재 몰딩을 사용을 해서 현장에서 도장과 시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보통 필름지가 붙어있는 몰딩을 사용할 때보다 단가는 아마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진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닥재 같은 경우는 여러 브랜드가 있는데요, 이번에 현장에 적용했던 거는 노바 브랜드의 내추럴 오크 제품을 사용했고요. 보시다시피 이제 전체적으로 일자 시공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전체적인 마감재는 설명을 마친 것 같고요. 거실 부분 설명 마치고 이제 이어서 주방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